여기는 천안에 있는 교보생명 계송원입니다. 360도 화면으로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창립 준비하는 사무실을 복원한 거예요. 보시면. 와. 톱밥난로 하나로 추위를 견디면서 불씨를 지피던 시절 철도첨예한 자세로 준비했다. 을지로 일가에서 교보생명을 처음 만들 때 이런 분위기였나 보네요. 다 이때는 뭐 톱밥난로였죠. 보험 이야기에서 BC 2500년? BC 5000년부터 상부 상조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인류 역사를 보험의 역사, 보험의 형태, 그죠? 두뢰, 우리 배웠죠? 두뢰 이런 정신들, 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박물관처럼 했고요. 종로 1가 60번지에 대한교육봉 출범 당시의 본사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계송원에는 이렇게 박물관이 있어서 보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야, 옛날 보험 증권도 있네요. 정관. 옛날 정관. 개업식 사진도 있고요. 1950년대 모습. 62년. 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네. 69년에 이제 성장기가 시작이 되는군요. 많은 그 보험 설계사를 배출했고 우리나라 교육보험을 만들었던 교보생명, 또 IMF 외환 위기를 딛고 또 변화 혁신을 주도하죠. 옛날 사기 대한 교육보험 주식회사, 교육보험 기획자 교보, 이런 모습이구나. 58년 깃발이네요, 이거는. 95년의 깃발. 지금의 교보가 됐죠? 교보 빌딩. 63 빌딩. 지금 대한생명, 대한생명 빌딩이구나, 그게. 교보는 저기 종로에 있는 교보도서관이고요. 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야기. 교보생명 전산 시스템. 이런 유니폼을 입었구나, 예전에는. 개성원의 유니폼이네요. 그리고 여사원 유니폼. 이렇게 입었구나. 예전에. 이런 유니폼을 입고 역사를 이뤘던 분들 모습 보고 계십니다. 2000년대. 교보생명에 대한 홍보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역사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돼, 이거? 되게 넘내기하네. 뭐 월계관도 있고. 여긴 이제 보호망들 쓰는 월계관이구나. 왕관, 우와. 2002년 교보생명 대상왕관 조영신님이 기증했구나. 국무총리 표창 받으셨네. 유영숙님이 기증하셨네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죠. 생명보험 보호망 분들을 만날 수 있네요. 여기서 명예의 전당. 대단하신 분들이군요. 명예의 전당. 이야, 왕관. 종신, MDRT 종신 내용이 되셨네요, 이거는. 98년 위촉돼서 2002, 2003, 2000년 대상, 2000, 2004, 2005 대상, 2006 대상, 2007년, 2010년, 2012년, 16년, 18년. 지연숙님, 명예 전무시네. 가장 최신의 대상 받으신 분이네요. 7년부터 쭉.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제 밑에도 이제 뭐 붙겠죠? 홍영대상 교보 빌딩. 저기 교보 빌딩. 저기는 광화문에 있는 교보 빌딩. 여기는 강남에 있는 교보 타워 모형을 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교보생명의 역사관을 다 둘러보셨고요. 쭉 여기 로비에서는, 이 개성원 로비에는 널따랗게 차도 마실 수 있고 밖에 전경도 볼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커피가 맛있습니다. 여기도 좀 먹어봤는데 연하고 구수하고 위트리한 커피도 있고 저도 한번 나가볼게요. 지금 식사 시간이어서 라운지 테라스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분들 조금 전에 비가 그쳐서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나 이런 연수관들은 명당에 자리 잡는 것 같아.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맑습니다. 공기가. 오늘 같은 날은 산책을 좀 해야 되는 날이네요. 지금 4월 말이어서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숲도 우거지고 있고 잠시 후에 1시부터 저는 강의를 합니다. 이제 강의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끄는 게 아니구나. 핸드폰에서 꺼야 되는구나.